안녕하세요. 땅크와 오드리입니다. 네, 오늘은 초간단 전신 스트레칭 베스트5입니다. 앉아서도 가능한 전신 스트레칭 5가지 동작을 30초씩 2세트를 진행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첫 번째 동작은 햄스트링 스트레치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발을 뻗고 앉아주신 상태에서 상체는 곧게 펴주시고 그대로 양손으로 발가락들을 앞부분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당기는 게 아니라 허리를 곧게 펴준다는 느낌으로 시선은 45도를 향해서 위를 쳐다봐 줍니다. 30초간 진행합니다. 발은 모아주시고 팔로 당기는 게 아니라 허리를 곧게 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종아리와 허벅지 뒷부분이 스트레칭 되도록 해줍니다. 손 안 닿으시는 분들은 최대한 닿을 수 있는 범위까지 발목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네. 저도 처음에 유연성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 잡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리클라이닝 트위스트. 그대로 누워주신 상태에서 여기서 양손은 어깨선과 수평하게 뻗어주시고 왼쪽 무릎을 들고 그대로 오른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반대로 눌러줍니다. 시선은 그리고 무릎과 반대 방향을 쳐다보면서 전신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오른손으로는 무릎을 최대한 눌러주면서 또 여기 뻗은 왼손으로는 지면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눌러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눌러주세요. 네. 30초간 진행하면 네. 그 다음 똑같이 반대쪽도 진행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들고 왼손으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주시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놔주시고 시선은 오른쪽을 쳐다봅니다. 잘하고 계시나요? 네.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고 해주세요. 30초간 진행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일어서 주시고 세 번째 스트레칭은 캣카우 스트레치입니다. 그대로 고양이처럼 이렇게 엎드려 주세요. 무릎을 꿇고 제가 좀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셨죠? 네. 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척추를 위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등을 둥글게 말아주세요. 네. 여기서 2, 3초간 진행하면서 바로 반대로 척추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시선은 위를 향하면서 척추를 눌러줍니다. 엉덩이는 뒤로 빼서 등과 허리가 자연스럽게 스트레칭 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등을 둥글게 말아서 해주시고 또 다시 고양이 자세로 척추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천장을 봐주세요. 네.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스트레칭이었습니다. 그대로 여기서 이제 일어서지 마시고 무릎 꿇은 이 자세 상태에서 하셨죠? 그대로 양손을 앞으로 뻗어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차일드 포즈. 네,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엉덩이가 발 뒤꿈치에 최대한 밀착된다는 느낌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엉덩이를 최대한 지면으로 눌러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동시에 어깨를 지면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쫙 스트레칭 해줘야 됩니다.
상체를 포함한 여러 전신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일어서 주시고 그대로 여기서 이제 누워주세요. 엎드려주세요. 엎드린 상태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뒤로 갈게요. 다시. 네. 이 양손을 가슴 라인 옆에다가 놓은 상태에서 이건 쉬워요. 그대로 지면을 민다는데 상체만 지면을 민다는 느낌으로 밀면서 그대로 시선은 천장을 향합니다. 이거를 코브라 포즈라고 부르면서 이거를 30초간 진행합니다. 이거는 복근과 등, 허리, 코어 근육을 전신 코어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이에요. 쭉 펴줍니다. 하체까지 들면 안 돼요. 하체 여기 골반 아래쪽은 다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상체만 지면을 민다는 느낌으로 양손으로 쭉 펴면서 목 근육까지 스트레칭 되도록 30초간 진행합니다.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천천히 네, 일어서 주시고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진행한 전신 스트레칭 한 세트.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세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다리를 펴고 앉아 주신 상태에서 상체를 곧게 펴주시고 다리를 모아서 그대로 양손으로 발가락 잡아주시고 그대로 허리를 펴줍니다. 시선은 45도 위를 향하고 그대로 허리 굽히시면 안 돼요. 무릎 굽히시면 안 돼요. 이거는 스트레칭 되는 부위가 종아리와 허벅지 뒷근육. 자연스럽게 등을 뒤로 민다는 그런 느낌이 올 수 있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연성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발목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부위를 잡고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40초 됐어요? 네,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누워주세요. 리클라이닝 트위스트입니다.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양손은 지면에 붙여주시고 그대로 왼쪽 무릎을 들고 오른손으로 오른쪽으로 누르면서 시선은 왼쪽을 향합니다. 이거를 30초 동안 진행합니다. 이거 골반 교정 스트레칭에도 자주 쓰이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오드리도 집에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지면으로 눌러주시고 동시에 왼쪽 팔도 지면에 최대한 붙여주신 상태에서 처음에 뜰 수가 있어요. 유연성이 부족해서. 근데 최대한 붙여주신 상태에서 전신을 네,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 들어주시고 그대로 왼손으로 잡아주시고 왼쪽으로 눌러주시면서 바로 네, 팔은 네, 오른쪽으로 시선과 팔은 오른쪽에 둡니다. 스트레칭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막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억지로 막 하면은 다 모고 근육이 심지어는 근육이 파열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그시 항상 최대한 자기 유연성이 허락하는 범위까지만 지그시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일어서 주시고요. 세 번째 동작은 캣카우 스트레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꿇은 상태에서 그대로 네, 고양이처럼 엎드려 주시고요. 바로 갑니다. 네, 그대로 척추를 위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등을 둥글게 말아주세요. 한 3초에서 5초까지 아까 2, 3초라 했는데 5초까지 진행해 주시고 바로 척추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시선은 천장을 최대한 향해 주시면서 척추를 아래로 늘려줍니다. 눌러줍니다. 발음이 워밍업이 또 안 됐어요. 맨날 하는 말이에요. 네. 그대로 네. 그 다음 바로 척추를 또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5초 동안 네, 진행하고 한 번만 더
네, 여러분 그 다음 척추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해줍니다. 여기까지. 네, 그 다음 네 번째 동작 바로 갑니다. 바로 네, 엉덩이를 뒤로 이제 무릎을 꿇어주신 상태에서 네, 양손은 최대한 앞으로 뻗어주시고 최대한 엉덩이가 발 뒤꿈치에 닿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차일드 포즈 30초간 진행합니다. 스트레칭할 때 몸에 힘을 빼야 된다. 네, 스트레칭할 때는 몸에 힘을 최대한 빼주시고 지그시 스트레칭 되는 부위를 늘려주시거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엉덩이를 최대한 지면에 붙여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어깨로 지면을 누른다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네. 네 번째 동작이었습니다. 그대로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누워주세요. 엎드려주세요. 네, 엎드려주신 상태에서 양손은 가슴 라인 양옆에 놔주시고 그대로 지면을 민다는 느낌으로 상체만 들어 올리면서 시선은 천장을 향해 줍니다. 코브라 포즈. 지면을 민다는 그런 느낌으로 상체만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골반 이하로는 그대로 편하게 놔두시고 이거는 정말 제가 복근 운동 복근이 아릴 때 스트레칭 한 동작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네. 복근과 코어 근육 그리고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면서 스트레칭 해줍니다. 쭉 늘려주세요. 지그시 허리 꺾일 때까지 막 억지로 하시면은 또 안 되니까.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초간단 전신 스트레칭 베스트 5. 네, 여기까지 따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스트레칭 동작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바로 하셔도 되고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하셔도 되고 물론 뭐 운동하기 전 후로 뭐 워밍업이나 쿨다운 용도로도 하셔도 됩니다. 그럼 뭐 스트레칭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